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들의 죄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또 그들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자기의 죄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자기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또 죄를 회개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자신들이 깨닫지 못하고 또 위선적인 또 거짓된 신앙 상태를 또 이어가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행치 않고 자기 의미와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하는 것은 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하는데 근거한 하나님에 대한 유다의 죄를 지적하였다는 겁니다. 소도 알고 나귀도 알고 주인도 구주도 다 알지만 유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을 받고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의 주장대로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이상과 환상을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언을 미리 보여주신 이유는 예언을 성취하라는 것을 또 성취되는 것을 믿으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이방인과 또 멸망해지는 또 멸망을 당해 가는 그런 경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서 또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을 여전히 또 사랑하고 또 자기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주님 말씀으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세상 죄로 부패하고 또 타락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범죄는 뭡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마누리 여기고 또 유다 백성은 도덕질하고 교회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 큰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마음이 피곤해지고 지치고 또 병이 오고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이 힘들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바로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위신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온몸에 질병이 퍼지고 또 고통을 주는 유다 백성의 침략을 받아 고통이 많아지면 하나님 위로를 절대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죄 가운데 빠진 타락한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주님 말씀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기도가 적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또 주께 돌아온 자가 많지 못하니 너무 우리 중국에서 코로나가 번졌는 것처럼 우리나라 전 세계가 코로나로 번져서 그런 질병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질병을 퍼뜨렸다고 잘못됐다고 지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믿고 똑바로 행하고 주님 뜻 가운데 서지 못한 것을 우리가 먼저 회개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죄가 온 것처럼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그 질병이 이렇게 퍼진 것이 그 중국 그 사람들
때문에 모든 질병이 들어왔다고 원인은 되지만은 우리 자신들이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향락과 자기 자신의 있는 재산과 자기 자신의 배운 자기 많이 배웠다는 그런 자랑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히 여기고 주님을 믿지 못하면은 이렇게 악한 질병들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진 우리 믿다가 타락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 오다가 낙심한 믿음의 성도들을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자기가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또 그 지적받은 대로 그들이 회개하면 주님 앞에 돌아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의 범죄로 해서 모든 땅이 또 황무해지고 성읍도 불타고 또 토지도 빼앗기고 또 황무지가 되고 예루살렘의 포도원이나 원두막처럼 모두 다 힘들어지게 되면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하지 않을까 하나님 말씀을 해서 조금이라도 그 뜻을 따랐다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또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교만하면 우리가 처참하게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만하고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자신 뜻대로 살다 보면은 주님의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위선과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의 뜻대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기 자랑을 너무 많이 하고 자기 것만 너무 내세우게 되면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자기가 우상이 돼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되면 하나님 앞에는 큰 불충한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에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무단히 노력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라는 의지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야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 악행을 지른다 보면은 무감각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자기가 뭐 때문에 죄를 지어서 자기가 힘들어지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반복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죄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뜻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형통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과 동고동락하지 않고 내 자신의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그 신앙을 저버리고 무자비한 악행을 저지르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 도덕 부패하고 또 심각한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배반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강한 자를 또 좀 믿음으로 강해지면 주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지 못하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고 또 모든 것이 영적인 상태고 황무지와 같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또 고난에 또 연결 고난에 고난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9절에 인용이 되는 것처럼 이사야 10장 22절처럼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생존하여 땅을 소유한 남을 자를 또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논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자랑하고 주님이 백성이라는 걸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죄에 빠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타락해서 폐역해서 우리가 주님을 여호와를 경홀히 여기고 끝까지 주님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폐역한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놓고 부도덕한 그런 행위를 한 것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와도 심판이 왔는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또 살아날 복귀할 수 있는 또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치우치고 주님 말씀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사람들의 악행을 지내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면 당연히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우리가 시온산 구약에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런 중심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통치받고 그 말씀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데에 또 이방인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주어야 되는데 자꾸 안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자꾸 우상 그런 만능주의 우상 숭배 또 군사적으로 교만하게 빠지고 하나님을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며 하나님께서 그리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회개하는 것이 좀 늦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맞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깨닫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돌이키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오시기를 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처럼 우리가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산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만이 주님께서 그들을 죄를 미워하시지 그들의 사람을 인간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잘 드려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지 우리가 먼저 좋은 것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주신 것 믿음을 주신 것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 하고 주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들로 축복받는 우리 미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